예, 안녕하십니까. 팬더매니아입니다. 정말 허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군요. 방금 전에 한 10분여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성의 있게 그걸 찍었는데, 저 휴대폰 동영상이, 휴대폰 그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. 하하. 어쩔 수 없지만 빨리 다시 찍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이 곡은 그 처음에 제가 그 즉흥 연주랍시고 전에 한번 올렸던 건데,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좀 악보화 해줄 수 없냐, 저거 좀 가르쳐 달라, 이들 그러셔가지고 이름도 이번에 붙였습니다. Hungry Man Blues라고요. 약간 곡 자체가 뭔가 모자란 느낌도 있고 별로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? 별거 없기도 하고. 그다음에 좀 약간 배고파 배고파 밥 줘라는 분위기가 좀 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. 자, A 키고요. 그 메이저 펜타토닉이랑 마이너 펜타토닉이 주로 이렇게 쓰이는데, 어떻게 조금이나마 제가 그 약간 코드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연주를 하려고, 맛이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뭐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. 뭐 그래, 나는 똑같은, 저 사람도 펜타토닉 쓴다고 하고 나도 펜타토닉 쓰는데 왜내 연주는 뭔가 부족한 것 같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 그러냐 그러면, 이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코드에 맞는 음들이 있거든요. 펜타토닉 음이라 그래도 아무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, 뭐 다들 아실 겁니다. 뭐 C키가 도레미파솔라 다당조라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갖다가 아무데나 구겨넣은 연주를 하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걸 또뭐 이상하더라도 잘 해결을 해서 멋지게 들리게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, 저희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그 코드에 맞는, 그러니까 A 펜타토닉 블럭 내에서의 코드에 맞는 그러한 프레이즈들을 일단은 손에 익히시고, 여유가 되시면 찬찬히 노트 분석 같은 걸 해보셔가지고 다음에 즉흥 연주할 때도, 그리고 다음에 자기 곡을 만들 때도 이렇게 조금씩 써먹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자 처음에는 그냥 요 쉐입이죠. 자, 요 쉐입인데요. 그냥 한번 쳐보겠습니다. 천천히. 하나, 둘, 셋. 요게 두 번이 반복되는데요. 별건 없습니다. 별건 없습니다만 요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.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저는 요렇게 치거든요. 1번 줄을 치고, 이거 그냥 이렇게, 그러니까 연주 안한 상태에서 요것만 치라 그러면 밤새도록 치죠. 근데 이게 하다가 요래 보면은 그냥 손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. 해보세요. 그쵸. 그래서 그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, 이 새끼손가락으로 뭐 요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,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합니다. 요걸로 하시든 요걸로 하시든 최대한 그 1번 줄에 닿는 면적을 갖다가 최소로 하셔야 됩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짚으시면 안 되고, 이렇게 끊팀, 끊트머리만, 아니 끝머리, 끝만, 예. 요렇게 하시면 아마 수월하게 될 겁니다. 그다음 여기 보시면 코트 초킹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. 코트 초킹은 그 몸으로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몸으로 좀 익히시는 수밖에 없고, 정확한 음정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끝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흥겹도록 이렇게 조금씩 변형시켜 준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요. 뭐 직접 체득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제가 뭐 가까이 저 이렇게 봐드리고 하면요, 아무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, 저렇게 하시면 좋겠다 할수 있겠지만은 뭐 그럴 상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이것도 이건 아름 초킹인데요. 초킹의 중요성은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. 꼭
어이구 저도 발음 초킹이 좀 희한하네요. 요런 식으로 발음 초킹 그음 발음 초킹 그음 한음 초킹 한음 하는 반 하는 반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것보다 뭐 이런 거보다요.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꼭그 이런 기본기를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아시겠죠? 요죠. 초킹 한다. 초킹 커트 초킹. 그다음 라음 라음을 고정입니다. 아주 많이 쓰는 턴어라운드죠. 이것을 제가 저는 이 손가락으로 했는데 피크로 하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 됐죠. 그 다음 그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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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줘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. 들어보세요. 그렇죠. 약간 깽깽거리도록 그 약간 훨씬 더 이렇게 피크를 좀 약간 세워가지고 이런 뉘앙스로 치면 좀더 좋습니다. 1번 줄 8프렛이랑 요그 2번 줄 7프렛 코드 초킹 밥줘 약간 그 성질 부리는 듯한. 그다음은 요 손가락을 갖다가 검지입니까? 예, 검지를 그 1, 2번 줄 5프렛에 그대로 누르고 있습니다. 저는 전부 이렇게 다운으로 치거든요. 요거는 이제 개방형이나 아시겠죠? 다음 E 코드 라라 이것도 좀 보면 코드 다음 이 프레이즈는 못 치면은 뭐 일렉기타 친다라고 좀 하기가 좀 그렇죠. 이건 밤새도록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. 아시겠죠? 2로 마무리 짓고요. 그 다음에 솔로 부분으로 올리고 브릿지 픽업으로 갑니다. 브릿지란다. 아이고, 넥 픽업으로 갑니다.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쿼터 초킹이 두 개나 나오죠. 이게 약간 정확하게 발음도 아니고 딱 끊으셔야 됩니다. 요런 거 딱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. 사실 보면 방법은 이렇게 요것도 손 왼손도 끊고 오른손으로 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은 그냥 적히신 대로 사면 피킹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악보대로 피킹하고 하시는 건 잘 하지 않습니까? 이걸 제가 아마 요렇게 쳐놨을 겁니다. 그 연주에 원래 의도한 바는 뭐가 달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틀립니다. 이제 뭐 요렇게 치시든 그렇게 치시든 상관없습니다. 요렇게 적어둘게요. 그 다음 그 내나 코드입니다. 쉽겠죠, 그죠? 넘어갑니다. 똑같이.
정말 많이 쓰는 브레이즈 유어 쪽에서는 크로매틱 진행을 똑같습니다. 마무리 A7에서 A7 다시 제일 마지막 하셔도 되는데 그 반주가 지랄같이 그냥 꽝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. 한번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것들요. 다 아시겠죠?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든지 쪽지 주시든지 하시고요. 조만간 이런저런 그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제 사이트가 그러니까 제 카페나 그런 곳이 아니고 제 블로그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것도 좀 이런 공개적인 것을 올리기 좀 쪽팔리거든요. 그래서 뭐 좀 생각나실 때 가끔씩 제 카페 같은 거 들려주시면 아마 제가 공개적으로 포스팅하는 그런 게시물들보다 훨씬 더 그 좀 많은 그런 영상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뭐 그렇습니다. 예, 조만간 그 Let It Be 기억나십니까? 조만간 제가 그 Love This Song 해가지고 완전 연주를 올리긴 할 건데 이거 악보화 해달라는 쪽지나 그런 것만 100통 넘게 받은 거 거의 200통 가까이 300통 정도 되려나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짬을 내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러가지고 이렇게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바이.